베이직, 문장 해석의 완성,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어, 제목을 보고 어, 좀어색히하는학생 있을 겁니다. 어, 베이직은 기본 기초 개념이고 어, 완성은 심화 과정 아니야? 이게 되게 베이직과 완성이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까 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저희 교재에서 이제 베이직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면 고1... 고2 기출 문제와 관련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베이직은 자, 그 다음 문장 해석의 완성은 말 그대로요. 고1, 고2 기출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자,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문장 자, 곤란했던 문장 씹어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이직은 고1, 고2 기출 문제에서 있던 거고 그럼 지금 대상자는 고1, 고2 학생 전체와 고3 학생 기준으로는요, 제가 3등급 이하의 모든 학생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고1, 고2 기출문제에 있는 것 중에, 야, 이 정도는 문장 해석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정말로 문장 해석을 완성해보자라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추천 대상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그 다음에 그 효과는 어떤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추천 대상은요, 저희가 이제 베이직이란 말에 붙었다는 얘기는, 고1 기준으로 베이직이 아니에요. 고3 기준입니다. 그래서 고3, 3등급 이하의 모든 학생과 고2, 고1 중에서 1등급을 원하는 학생 선생님 도 아직도 대충 감으로 해석합니다. 아는 단어 짜짓기에서 대충 이런 말이겠지 합니다. 한번 그거 고3 올라가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니 고2 학생들은 벌써 느낄 겁니다. 이거 다 넘어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왜냐면 어 고1 때까지만 해도 중학교 때는요. 그냥 한 문장 이라고 해보자. 한 줄, 두 줄이에요. 근데 이게 세 줄, 네 줄, 다 줄, 여 줄까지 막 문장이 길어집니다. 여섯 줄 만에 마침표가 나오군요. 이거는 단어를 안다고 해서 또는 끊어 읽기, 묶어 읽기라고 하죠. 구문 독해가 됐다고 해서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단어만 기억나거든요. 이거를 완전 없애버리는 강의예요 해석을 정말로 완성하는 강입니다. 자, 길고 복잡한 문장 나오면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학생들. 선생님도 정리가 안 돼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어차피 제가 다음에 볼 시험은 지금 공부한 거 아닌 문장이 나오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공부합니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학생. 쉽게 말하면, 김문장 공포증이 있는 학생을 위한 강의고요. 핵심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 국어 문제 풀때 키워드 잡잖아요. 똑같아요. 영어가 세 줄, 네 줄, 다줄막 넘어가요.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그럼 실전에서 문제 풀때 어떻게 하죠? 뭔가 이중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죠? 막 동그라미 다시 한번 쳐보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이게 체계적으로 키워드를 딱 잡으면 뭔 말인지 100% 알아듣는데 이게 그냥 중요하지 않은 곳에 키워드를 잡아버리면 정말로 뭔 말인지 하나 도 모르는 일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잡다는게 뭐냐면 이거예요. 끊어 읽기, 묶어 읽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수업의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끊어 읽기, 묶어 읽기는 고 읽대 끝냈다는 전제 하에 정말 빨리 이로만 설명합니다. 무조건 글 길고 복잡할 때는 두 번째 읽을 때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세줄 이상 문장이 길어지면요. 한 번에 읽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 세 번까지 읽을 시간을 준 거예요. 근데 네번 읽으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 읽을 때가 더 중요하거든요. 정말 필자가 말하는 내용의 키워드를 잡으면 무슨 문장인지 알아듣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 잡는 방법, 그다음 우리 올해 버전의 문장 해석의 완성부터는 주제문 찾기 연습까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가요, 구문 독해 강의가 아니에요. 구문 독해를 한다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 이 아이가 끊어 읽기, 묶어 읽기 할수 있어. 라는 전제하에. 줄거리를 잡는 겁니다. 필자의 진짜 의도를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딱 보자마자 이건 주제문이야. 이건 부연 설명이야. 이 단계가 필요한 게 그래야 문제풀이에 정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제문 찾는 방법 총 강의 수는 12강이고요. 아마 한 강의 한 40분 45분이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운 강의는 아닐 겁니다. 자 우리 교재 내용은요. 고1 고2 기출 최근 3개년 6, 9, 11월에 있는 문장 중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문장을 다 씹어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3기년 나왔던 어려워하는 문장 그냥 없애버리는 강의예요 그러면 우리 강의 목표가 뭐냐? 이겁니다. 강약을 주면서 읽어야 돼요. 아마 이 예시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저 케이스 들은 학생들은 제가 맨날 하는 예시. 이게 한국어로 얘기하면은 배우자않도막 포커스가 잡히거든요. 초점이. 근데 영어볼때가 문제인데 우리말로 한번 해볼게요.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거 영어로 쓰면요. 한네줄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게다 중요한가요? 아니죠. 필자고시만 해보죠. 탐스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다시 할게.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꾸미는 말 탐스는 주어 탐스는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보는 시인 동사 유명하다. 탐스는 시인으로 유명하다요.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닌 이상 나머지 말들은 수식어구. 원래부터는 수식어구입니다. 힘을 빼야지 글이 뭔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영어는 한 여섯 문장으로 하나의 글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 여섯 문장을 이런 식으로 줄거리를 따라가야, 필자가 정말 말하고 싶은 포인트를 따라가야, 글을 읽지, 자, 놓치지 않고요 그래야 이게 빈칸이 나오든, 순서가 나오든, 문장 삽입이 나오든 문제 풀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장 흔한 케이스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요. 한 중간쯤 읽을 때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아, 이런 느낌 아마 들었을 적 있을 거야? 나 지금 뭐 읽고 있는 중이지? 이때 꼭 있을 겁니다. 특히나 해석 어려움이 딱 나와서 한두 번, 세번 읽잖아요. 위에 이걸 다 까먹습니다.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걸 없애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강약을 주면서 읽어라. 뼈대와 수식어 구분한다. 키워드 잡는 법을 여기서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줄거리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말했지만 빈칸 순서 삽입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장하는 문장 잡기까지 합니다. 그럼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고위 기출문제 6형이고요. 6월달에 나왔던 문제고요. 이거 제가 단어 수거 다 알지도 못하겠지만, 이거 한번 그럼 읽어볼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별표 안 줬습니다. 히퍼캠퍼스에 별표 안 줬어요. 모의고사에서. 안 줘도 되니까 안 주는 겁니다. 선생님, 저 이런 단어 외운 적 없는데 왜 별표 안 줘요. 어, 저 솔직히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왜 별표 안 줘요. 별표 안 줘도 되니까 별표 를안준 건데 학생들이 오해는 뭐냐? 이러 모르면 해석 못했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제가 이제 어휘인 다 도와드립니다. 그래도 이런 일이 발생하죠. 사실 부분 전사 나오면 명세에 났습니다. 뇌 부위 어떤 뇌 부위냐? 대수 후치식이에요. 가장 빈번하게 연관된 공간 기억과 연관된 뇌 부위는 그다음에 요게 콤마, 콤마 사이를 사비 구문이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없어도되는 문장이에요. 근데 그게 즉 꼬리 또는 꼬리 부분이에요. 이게 뭐죠? 씨홀스가 해마입니다. 해마 형태의뇌 부위인데 자, 뭐라고 불리우는? 히포캠퍼스라고 불리우는. 이게 뇌 부위의 또 해마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씨홀스와 히포캠퍼스가 해마,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뇌 부위에 있는 해마라는 부위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진짜 바다의 말처럼 생긴 그 생물을 얘기하는 거야. 히포캠퍼스라고 불리는 뇌부위의 자, 해마 형태의 꼬리인데 벌써 기억이 안 나요. 더 큽니다. 평균보다 큽니다. 어디? 이 택시 드라이버에. 이렇게 읽어버리니까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요, 모든 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키워 잡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주호 동사 목적어 보에 뼈대입니다. 근데 모든 수식어를 다 빼버리면 해석에 왜곡이 생겨요. 이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겁니다. 육하 원칙입니다. 언제 어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특히나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뭐냐면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과 육하 원칙만 들어가면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보여 드릴게요. 이겁니다. 사실 이거 주제문입니다. 왜냐면 사실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필자가 강조할 때 쓰는 연결어라고 해요. 이게 주제문이거든요. 사실 자, 주어 뇌 부위는 그니까 근데 어떤 뇌 부위냐? 나는 비동사 요가 납니다. 해석적 동사가 어소세 a 이트 돼요. 그다음에 가장 빈번하게는 꾸며주는 말이야. 소이 있는 거란 말이야. 아. 어떤 뇌 부위? 공간 기억과 연관된 뇌 부위는 자, 해설하면 아, 그거, 즉, 그거를 해마 모양의 뇌 부위, 히포 캠퍼스라불린뇌 부위인데, 이제 기억도 하는 거 아니야. 일치, 불일치가 아니면 이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공간 기억과 연관된 뇌 부위가, 이게 주어입니다. 동사는, 원래 이사죠. 더 크다. 수식어 빼. 수식어 구야. 근데 육하 원칙은 들어야 돼. 누구? 아, 택시 운전자들이 큽니다. 이게 필자, 실자 의도예요. 아, 공간 기억과 연관된 뇌부위가 있는데, 아, 택시 운전하는 분들은 이 뇌부위가 크구나. 그럼 뭐야? 공간 인지 능력이 뛰어나단 얘기야. 글 읽을 때, 키워드를 잡아야 뭔 말인지 잘듣단 말이에요. 세줄 이상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뭐예요? 끊어주고 묶어주는 게 해석이 아니에요. 그거는 고1일 때 끝났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고1, 고2에서 다 1등급을 원해요, 선생님. 무조건 들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3등급 이하의 고3 학생들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왜요? 고1 고2 고3이요 문장구정 같아요 단지 어휘가 좀더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는 거고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는데요 아니 고1 고2 기출문제도 못 푸는 수학을 못 푸는 학생이 고3 4점짜리 수학 풀수 있나요? 못 풉니다 똑같습니다 영어요 고1 고2 기출문제에서 학생들이 좀 어려웠던 문장 해석을 할줄 모르는 학생이 갑자기 고3 때 EBS를 공부한다던가 기출문제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기본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3의 3등급 이하 학생, 고1,2 학생 중에 선생님 저꼭 일찍고 싶어요. 해석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라는 학생을 위한 강의고요. 자, 추천 공부법도 설명드릴게요. 어, 우리 교재를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왼쪽 페이지에 같은 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페이지가 원문이고요. 여기 옆에는 좀 잘렸는데 어휘가 있습니다. 자, 인제너럴이에요. 왼쪽 페이지를 보면 똑같아요. 근데 왼쪽 페이지는 구문 독해가 되어 있고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업은 오른쪽 페이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 페이지 그럼 왜 썼냐면 복습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복습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문은 다 구문 독해 해놨잖아요. 끊어 읽기, 묶어 읽기가 아니라 키워드 잡는 거 다시 하라고 한 겁니다. 자, 선생님이랑 수업한 다음에. 잊을만 할쯤 됐을 때 자기가 스스로 다시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수업한 거랑 비교해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키워드를 잡으면 글을 정말 이해하는구나 그래서 왼쪽 페이지는 복습하라고 맞는 거고요 키워드 잡았다는 얘기는 줄거리 요약이에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자주 하는 말 선생님 제가 잘본 키워드가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키워드 잡은 걸로만 봤는데 이해가 되면 문장을 이해한 게 맞고요 그럼 제대로 표시하신 게 맞습니다 완강 후에는 우리 교재가 이제 수업 부분과 워크북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거든요. 1번부터 20번까지 12강은요. 그러니까 한강의 열문 장씩입니다 수업 내용이고요. 121번부터 200번까지 80개 문장은 워크북 파트예요 제가 혼자 공부하는 건데, 완강을 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완강을 한 다음에 워크북을 공부하는데 똑같아요. 오른쪽 페이지가 원문이에요. 자, 왼쪽 페이지는 이거 워크북이 까닥으로 구문 독해도 되어 있는데 키워드도 전부 다 잡았습니다. 자 우리한테, 자 우리한테 스탠딩 아웃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자 관련되어 있다. 자 지금 쫙 이거 다 수업할 거예요. 다 수업 내용에 다 들어갑니다. 3개 이상 나열되면 필자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거를 말하고 싶을 때 마지막에 씁니다. 키워드 음영 처리 되어 있는 건지 키워드 줄거리를 잡은 부분이에요. So, 혼자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무조건 강의는 이외독이에요. 이 강의 한번 듣고 책 버리는 책 아닙니다. 이외독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제가 꼭 이제 설득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거 설득할 거아라 당연한 거였거든요. 자, 드라마를 비유하는데요. 드라마를 두 번, 세번 봤을 때 장점이 뭘것 같아요? 선생님 재미없잖아요. 발동 거또 보잖아요. 아니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라고 하자. 그럼 재미도 있을 거야. 두번세번 번 드라마 같은 걸 봤을 때 장점은요. 두 번째 볼때 처음에 못 봤던 디테일이 보입니다.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대사가 튀어나옵니다. 제가 외우고 싶지 않아도요. 어 이때 주인공이 요거 딱이 대사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똑같아요. 영어 강의는 무조건 제거두번 드라고 하는 이유가 교재를 보는 것보다 강의 되는 게더 효과적이거든요. 디테일이 보이는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자기가 튀어나와요. 뭐예요? 외워집니다. 외우기 싫어도 외워진단 말이에요.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이렇게 키워드를 잡는 거구나. 아, 세개 이상 나열되면 마지막을 요약하면 되는 거구나. 언제, 어디, 어떻게, 외를 잡으면 되는 거구나.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는 무조건 2회 독 듣는 거고요. 두 번째 들을 때는 한 1.2배속, 1.5배속으로 수강하시면 돼요. 엄청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단계가 구문독해는 그래 대충 할줄 알아 이런 학생 기준으로 이제 길고 복잡한 문장을 씹어먹는 강의에요 그래서뭘 해야 돼요? 곧바로 문제 풀러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베이직 문제 접근의 원리 이제 문제를 푸는 강의이고요 아또 얘기할게요 이 베이직이 고1 기준으로 베이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3 기준으로 베이직이기 때문에 저희 베이직은 무조건 고1 고2 기출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고1, 고2 기출 문제를 정말로 이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을 더 중시 여기는 학생들. 고3이에요. 고3이면 일단 무조건 이거예요. 문장 해석의 완성입니다. 앞에 베이지란 말이 빠졌죠? 그럼, 고3 기출 3개년 6구 수능에 나왔던 세줄 이상의 모든 문장입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은 문장 해석의 완성이고요. 고 1, 2학생들은 먼저 베이직 문제 접근의 원리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시면 나중에 이건 고3 때 해도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필수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1회도 끝났을 때요. 해석 능력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2회독 했어요? 장담할게요. 예전하고 비교되지 않을 해석 능력일 겁니다. 아 이거 강약 잡음은 뭔 말인지 알아듣겠구나. 나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할 수 있겠구나. 충분히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1강. 자, 여러분들 수업 딱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1강에서 봅시다.